안녕하세요, 호비가의 도피디입니다. 올해도 이제 정말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올해를 돌이켜 보니까 저도 참 많은 여행지를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올해 다녀온 여행지 중에서 이번에는 가을에 다녀올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Go! 강진에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강진만 생태공원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뒤에 엄청난 갈대밭 보이시나요? 지금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하신다면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갈대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뷰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뻥 뚫리는 곳이었는데요. 아름다운 국화가 맞이하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 입구를 지나가게 되면 햇빛을 받아서 금빛으로 반사되고 있는 갈대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소리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멍하니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시기쯤에서는 순천만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진만도 그에 못지않은 곳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강진만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방문객이 적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훨씬 더 여유를 갖기에도 좋더라고요. 또 갈대밭 뒤에 어우러지는 산들의 모습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기분 좋게 갈대밭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전 시간에 방문했는데요. 이 오전에 방문했을 때는 저기 보이는 다리를 굳이 안 건너셔도 햇빛이 다리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대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리에 올라간다면 드넓은 갈대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를 혼자 즐기니까 좋았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와본 곳은 바로 경각산 활공장입니다. 이곳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곳인데요. 올라오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5분 정도만 걸어 올라오면 정말 감탄사가 끊이지 않을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을 차에서 내려서 5분 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활공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활공장에서 보는 완주의 하늘과 전경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가만히 서서 멍때리고 보게 될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패러글라이딩도 탈 수 있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을 하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맑은 하늘인데요. 활공장에 오셔서 이 완주의 깨끗한 하늘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의 붉은 매미를 보기 위해 영월 목골마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영월에는 정말 핑크핑크한 붉은 메밀이 지금 강 옆에 가득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밀은 흰색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붉은색 꽃이 피는 메밀을 볼 수 있는데요. 붉은 메밀밭은 이렇게 강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아름답게 붉은 메밀을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넓은 곳에 심어져 있는 붉은 메밀은 이렇게 강옆을 걸으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특히 이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매력 있는 장소였습니다. 현재 붉은 메밀은 영상에 보이는 앞쪽과 저 뒤쪽에 정말 넓게 심어져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메밀들이 훨씬 더 붉은빛과 핑크빛이 더 올라와 있어서 보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도 뒤쪽보다는 앞쪽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강과 조금 더 가까워서 함께 즐기기에는 이 앞쪽이 저는 더 훨씬 좋았습니다. 뒤쪽에 있는 붉은 메밀밭으로 가시면 앞쪽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자연 경관이 있기 때문에 붉은 메밀과 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조화는 뒤쪽이 훨씬 더 나았다고 저는 봤는데요. 하지만 강에서의 거리가 이곳이 조금 더 멀기 때문에 강과 함께 즐기기에는 저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주차하기에는 이곳이 정말 편했어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이 붉은 메밀을 지금 이 영월에서 보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셔서 아름다운 핑크색을 느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동의 동정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호는 악양면 평사리 들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뭐 크지는 않지만 가을에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정호는 이 호 안에 있는 이 작은 섬 안에 핑크뮬리가 가득 피어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움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핑크뮬리를 보러 가게 되면 이 뒤에 보이는 분수와 호에 반사되는 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정말 아름다운 핑크뮬리를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들보다 핑크뮬리 있는 곳이 독특해서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정호 주변에는 평사리에 아주 넓은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요. 가을하면 저는 이 황금 들판을 넓게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 평사리는 정말 넓은 곳에서 벼들이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을을 제대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 들녘을 이 밑에서는 보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이 하동의 스타웨이라는 곳을 저는 꼭 올라가 보셔서 이 평사리 들판의 모습을 이 위에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이 입장료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보는 이 황금 들녘을 위해서 저는 올라가서 보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핑크뮬리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또 황금 들판의 매력까지 있는 이 하동의 평사리 들판과 동정호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매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2021년도 끝나가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